2024년 9월 1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십으로 2000년 넘는 동안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였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제 딸에게 혜빈아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폰 갖고 싶어. 아빠랑 같은 아이폰 갖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아이폰 갖고 싶다고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한테 덜컥 아이폰 사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폰 사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책도 읽지 않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에 학업을 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합니까? 네, 유튜브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생길 때는 그 스마트폰을 사주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열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리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첫 번째는요,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왕의 왼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왕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이 옛날에는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맡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니사논이라고 합니다. 왕 앞에 설 때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기슬르월이라고 느헤미야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사논이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경이고 기슬르월이 11월, 12월경이니까 약 4개월 지난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4개월 동안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느헤미야는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왕비이지만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기에 오히려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가는 것은 참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그러나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얻은 방법은 내가 얼굴에 근심을 두어 왕이 나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즘도 참 힘든 일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얼굴에 근심 있는 표정으로 나아간다는 것. 어디 보면 잘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김정은은 옆에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졸았다고 총살시키고 나이든 간부들이 입냄새 난다고 항상 입 가리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앞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있다라는 건 독살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있었던 왕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믿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꾸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얼굴의 근심이 오히려 말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는 것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복음화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흥황할 때는 이렇게 현재의 모습처럼 교회가 쇠퇴할지도 몰랐습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의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때입니다. 오늘부터 4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너 지금 나 독살하려고 불안한 거 아니니? 오히려 그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신뢰하던 왕은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기회를 잘 잡는 리더십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감정을 함께 건드려요. 나를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뭐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고 무너졌으니 그 조상들의 묘실을 지킬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도 같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조로아스터교도 영생불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굉장히 존중하느냐, 조상들의 묘실 그리고 무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란을 다녀온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들의 묘실이 그대로 벽에 남아있고 그 무덤들이 지금도 돌로 되어 있어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지킬 수 있는 성읍이 없어졌다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서 내가 그거 지키러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왕이 얘가 또 예루살렘 남유다처럼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반역을 일으키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왜?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한도 정해주시고, 왕한테 기한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수 없는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수많은 그 페르시아 왕들의 총독들에게도 통행증, 뭐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패스, 뭐 외교관 여권 정도 만들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근데 성 벽을 건축하려니까 뭣도 필요합니까? 재료도 필요하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철근도 필요하고 H빔도 필요하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왕에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갖고 싶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회 있는 사람이 잡습니다. 뭐 갖고 싶느냐 묻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예,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기도 제목이 없고 지금이 너무 평안해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 세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8절, 9절,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러나 방해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순적하게 진행되는데 이미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흥왕하게 되어 다시 자기네들끼리 뭉칠까봐요. 여러분, 방해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방해로 말미암아 부딪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요 무위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잘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 잘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시기 끝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기 끝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때, 은혜를 아는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셨으니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국방,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9월의 시간을 여셨사오니 9월은 신앙의 열매 맺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열게 되는 구역장 성경 공부와 YBS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준비되고 있는 130주년 모든 기념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전할 수 있는